안녕하세요.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쥐띠, 소띠, 호랑이띠. 쥐띠들은 보편적으로요. 깨가 맞습니다.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. 사교적이죠. 연예인들도 쥐띠들이 많아요. 그래서 쥐띠들이 보편적으로 사교적이고 많은 재간둥이이기 때문에 머리도 잘 돌아가요. 그렇다면은 사업이나 영업 쪽이겠죠. 또 연예인도 괜찮겠죠. 발명가들이 많습니다. 쥐띠들은 개발을 잘 하잖아. 머리가 바짝바짝 하잖아요. 쥐띠가 왜 자축인묘 할 때 제일 먼저 나와서요. 제일 작은 동물인데 제일 먼저 왔어요. 재간둥이, 사교적이고, 그렇다면 영업을 잘할 것이다. 사회성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. 그리고 소띠. 소띠는 일손을 딱 놓으면 돈이 없어요. 속에다 넣어놓고 겉으로 표현을 다 못합니다. 그리고 너무나 무직해서 한 가지만 보지 두 개를 볼 줄 몰라요. 그렇다면 융통성이 없잖아요. 공무원들 많겠죠? 그래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습니다. 직장운이 많고 아니면 농업인들이 많습니다. 우직해야 농사를 짓잖아요. 그래서 소띠들은 따로이 튀지도 않고 처치지도 않습니다. 남한테 또 지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게 소띠예요. 그래서 소띠들은 보편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일손을 놓으면 안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십시오. 그러면 됩니다. 호랑이띠. 호랑이띠 어떻습니까? 호랑이 말하면 무섭잖아. 정치인들이 가장 많아요. 호랑이띠들은 정치를 많이 합니다. 또 사업을 한다면 소리나는 사업을 잘합니다. 깡패도 많습니다. 요즘에 흔히 깡패 없다? 있습니다. 그렇다면 호랑이띠들은 또 술장사도 많이 하는데 그런 고기를 식육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직업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. 여리지 않고 우직하고 고집스럽고 호랑이는 그렇습니다. 동물 그대로 보시면 돼요. 자녀를 둔 부모 중에 이제 내 자녀가 어떤 이쪽으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많을 거예요.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.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. 내가 직장을 구하러 직장을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? 라고 물었을 때 전 제일 먼저 해요. 본인이 뭘 가장 잘하냐고 생각하세요?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가 있어요? 왜 그 일을 하는지 또 물어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. 재미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해요. 그렇다면 언제든지 바꿔야죠.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. 내가 맘먹은 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나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건 분명할 것이다. 그럼 한 번쯤 내가 흔들려도 될 것이다. 그럼 한번 흔들려봐라. 부모님이 오시면 저는 이 얘기를 해요. 내 자녀가 뭘 잘하는지 그동안 모르셨어요? 그렇다면 엄마가 아이 때 많은 걸 시켜보지 그랬어요. 그럼 내 아이가 뭘 가장 좋아하는지 한 번쯤 생각하세요. 그럼 지금에 와서 고등학생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을 땐 저는 그래요. 이 아이가 그동안에 엄마 말 잘 들었어요?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그랬을 때 말을 잘 안 들었어요. 그럼 엄마 생각이 잘못되지. 엄마 마음대로 왜 우리 휘둘러? 그렇다면은 정말로 꼭 오셔야 돼요. 그런 분들은. 내 아이가 뭔가 적성에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공부는 잘하는데 뭘 어느 과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꼭 찾아오셔야 돼요. 제가 아니어도 괜찮고요. 저를 찾아오시면 더욱더 내가 상세한 걸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. 언제든지 오십시오.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띠별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봤을 때 이렇게 또 개개인마다 와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? 네, 그렇죠. 당연히 다르죠. 생일 달에 따라서 또 달라요. 호랑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호랑이는 여름이잖아요. 여름에서 가을까지 얼마나 왕성해요. 그렇지만 시간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. 시간이 언제느냐. 밤 시간은 막 돌아다니면서 활발한 직업을 가졌어요. 다들 보면 낮 시간에 여자들이 많아요. 남자들이 낮에 태어났다 호랑이 그러면은 좀 우직하고 성격은 있지만 앉아서 일을 한다. 사무직을 일을 한다. 또 사업을 하지만 큰 사업은 아니고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다. 이랬습니다.